반가요, 권순규 선생님입니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하고 해설강의. 해설강의 사실 더 중요해더라. 시험 본 것보다 정리해서 수능에 반영하고 부족한 점 보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하게 해설해드리겠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 나왜 음문사 했을까? 나왜못 풀었을까? 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해설강의 잘 찍어오도록 할게. 자, 그럼 먼저 1번은 충격의 1번. 오답률 2위? 일단 너무 급하게 푼거 아니니? 왜 의문사 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찐 기억에서 리얼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아, 선생님이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되면 삶은, 그렇지 않으면 자연. 헷갈리면 밑줄에 주어를 보냈잖아. 사람 자체가 아니면 자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반영을 해주시고, 자, 목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호의를 개발하는 건 인간의 의지 의도 개입된 삶과 현상이죠. 그리고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건,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 의도와 상관없지, 자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오일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았는데, 특수오일이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서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상을 보는 게 맞고, 평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어. 그래서 알아두세요. 밑줄에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한 주어가 사람 자체가 아니면 자연현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뎅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연현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1번, 기억과 같은 사물현상은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2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3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일단 둘다 자연현상에서 달리가 틀렸고 둘다뭘 가치적입니다. 자연현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자연현상은 보편 특수성이 공존한다? 둘다 자연현상이고요. 특수성은 없어요. 보편성만 나타나죠. 그 다음에 5번. 리을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기억과 같은 사물현상은, 그렇죠.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죠.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이 돼서 예외가 많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사물 두 개, 자연 두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마음이야.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오답률 4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독해력의 문제라고 보고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발문에다 형광펜 쳐볼게.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뜨면 기본적으로 사회 실재론, 사회 명목론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이글 자체를 해석해서 이 글에서 결국에는 사회의 힘을 강조하는지, 그러면 실재론? 아니면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지 명목론. 그래서 보통 이런 제시문이 어렵게 나오는 건 사회계약서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서 이제 관련 제시문이 되겠는데, 자 볼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 이것 때문에 실제론을 푼 친구들은 좀 독해. 사문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다. 자,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뿐이래. 이게 뭐냐면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구속한다는 거야. 내가 원해서 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선생님 같으면 레고 좋아하잖아. 레고 다 빼앗아가고 선생님 분필 다 빼앗아가면은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이다. 사회가 개인의 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회의 어떤 죄수나 감옥에 갇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고,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합의하에 구속하는 거. 이거는 개인이 자율적이고 능동적 존재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회 명목론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진짜 이 글을 쓴 화자, 필자가 담고 있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지, 사회의 구속성을 강조하는지를 독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시면 선생님 해설강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사회계약서 관련해서는 사회계약서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나 계약을 통해 사회를 만드는 거야. 공동체가 여기서 사회거든. 사회는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수단이고 개인이 주인이야. 이게 사회계약서의 핵심이잖아. 명목론을 풀 때. 그래서 사회 명목론입니다.
자,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 사회를 강조하니까 실제론이죠. 오답이고요. 니은, 개인이 옳다고 믿게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개인 강조하죠. 명목론이니까 답입니다.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사회의 힘을 강조하니까 실제론 오답이고요. 리을, 사회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그렇죠. 환원이 가능하다. 사회를 개인으로 쪼개어 되돌릴 수 있다. 명목론, 불가하다. 실제론. 정답은 니은과 리을에서 최종적으로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오답률 4위니까 해설 강의 다시 한번 들으시고.